자, 지금 이제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. 자, 혹시 지금 시작하시는 선생님 또는 이제 N수생이라 꼭 붙어야 되시는 선생님 다 올해는 꼭 합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정말 기초가 불안한 모든 선생님도 다 상관없어요. 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코어 수석 적중 암기장 반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 과외로 공부 계획까지 싹 다 깔끔하게 세워드리거든요. 이제 개강론을 총 4회에 완벽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. 자, 일단 개강론이 수석 암기장을 가지고 이거 이제 딱 4회로 해가지고 완벽 정리가 다 되는 건데, 이 수석 암기장은 어떤 거냐 하면은 대학교 수준 플러스 최근 우수 합격생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자료예요. 자, 그래서 각자 공동 작업을 했고요. 교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 형태로 완전히 총망라 해갖고 이제 뭐 빠짐없이 쫙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정말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이거를 이지선 교수와 그다음에 대학교 수진은 거의 이제 출제 위원들이 다 대학 교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. 대학교 수진 그다음에 최근 합격생들, 우수 합격생들 함께 작성했습니다. 이제 이런 그 자료를 제공하신 선생님들의 그런 자료들이에요. 얼마나 깨알같이 공부한 많은 그런 피눈물이 있겠습니까? 자, 여기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보세요. 부모교육 관련 개념은 6개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부모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은 3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고 막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. 선생님들과 가장 가까운 최근 합격생들이잖아요. 그 선생님들의 몇 년치의 피눈물이 담겨있는 건데 그런 선생님들이 흔쾌히 이 일에 협조해 주셨어요. 이지선 유아일명에서는 유아교육 개론과 유아교육 과정을 핵심 수석 암기장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 쫙 총망라해서 이제 끝이에요. 암기 끝이에요. 이거면은 그냥 끝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 정말 수준 높은 수석 암기장이에요. 수석 암기장을 지금 딱 총 4회로 진행을 해드리고 여기다가 개인 과외 3번이 들어가는데요. 개인 과외 때는 제가 완벽 생활 계획표까지 다 짜드립니다. 기존에 선생님들하고 지금 개인 과외 반을 수강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의 하루 공부량이에요. 이 하루 공부량은 일단 일주일치 공부량을 중심으로 도출이 되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 일일이 알려드리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지금 일주일 공부 계획이에요. 월, 화, 수, 목, 금, 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고 요 선생님은 이제 저희는 다른 날 워낙 치열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프해라 이렇게 제가 시간표를 일일이 다 짜드려요.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하니까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선생님들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뭘 공부할지 잘 모르시잖아요. 근데 제가 딱딱 과제를 내드려요.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요. 자, 합격생 선생님이 또 공부 계획 짜놓은 것 좀 보시겠습니까? 이렇게 쫙 정리도 해놓고 자, 합격 수기. 자, 보시면 합격 수기에 봐도 정말 이지선과 함께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.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합격생 선생님의 요 선생님이 5월 공부 계획표입니다. 자, 5월 공부 계획표. 작년에 이제 계획한 거예요. 그렇죠? 5월 공부 계획표 보시면은 제가 이런 공부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정해드리는 거예요. 그냥은 5월에 뭘 공부해야 되지? 4월에 뭘 공부해야 되지? 이런 게 너무 헷갈리잖아요. 자, 이런 내용을 제가 쭉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. 이런 공부 계획은요,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. 제가 선생님들하고 심층 상담하고 개인 지도하면서 다 짜드리는데, 자, 코어, 수석, 적중 암기장 요 개인 과외반에서요 이런 시간표를 제가 다 짜드리는 거예요. 왜? 개인 과외니까. 개인 과외 세 번을 하면서 다 짜드리는 건데요. 자,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게 여러 선생님들의 제가 계획 짜드린 거를 작년 합격생들 거를 일단 모아둔 거예요. 이제 합격을 앞두고 8월, 9월, 10월, 11월 요때 이제 공부 계획 짠 그런 내용들이에요. 저기 파란 글씨로 제가 다 수정해드린 거예요.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고 정말 노량진을 떠돌아다녀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배출했고요. 초수 합격생들도 진짜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이런 식으로 다 제가 공부계획 다 짜주고 이 선생님은 제가 낸 숙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공 10시간을 주 3일을 했어요. 어떻게 했을까요? 숙제가 명확하니까, 길이 명확하니까, 그리고 합격생들이 만든 그런 자료들을 제가 엄청 많이 제공하니까 길이 보이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.